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? 한국은 잽도 안 돼. 그런 일본에서 그것도 엄청난 부자랬는데 그런 혼처 걷어차면 너 바보야. 아니, 이 정신 이상자다. 언니, 건너오시래요. 어서 일어나라니까. 싫어. 이 술이 전국적으로 명주로 소문난 저희 덕천양주장의 약주입니다. 그렇습니까? 12가지 한약재를 발효시켜서 만든 건데 제 사장님께서 직접 개발한 비법으로 만든 술입니다. 야, 정말 좋은데요? 그렇죠? 왜 명주인지 알겠습니다. 이게 아무리 마셔도요 아침에 개운하고 건강에는 최고입니다. 아, 이잖아. 여기 저 술 홍보하는 자리 아니에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저희 아버지께서 무척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걱정 말게. 자네 갈 때 부친 드실 술 챙길 테니까. 감사합니다. 아이, 근데 야, 금주는 뭔 꽃단장 은이라 이러고 묻어놓은 것이오. 제가 데려오겠습니다, 장모님.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데 빨리빨리 쫓아오지. 이 자구로 앉아. 따님이 어머님을 꼭 닮은 것 같아요. 그런가? 어머님도 미인이시고 따님도. 저희 어머니를 본 적 있어요? 네, 아까. 그분 저 낳아준 분 아니세요? 제 계모예요. 아, 그래요? 몰랐습니다. 우리 금주가 그 서방복이 있는 모양이에요. 에? 아이고, 나는 그냥 금주 손 볼 때마다 인자세야 말이지만 이 가슴이 벌렁벌렁 했단 게요. 금주 그 부끄러운 과거사를 신랑 쪽에서 알아봐요. 혼사가 이루어지는가. 음에! 혼사가 이루어져도 그냥 쫓기기 십상이지. 음에 물론 그것이 뭔 망신이요. 아짐. 아이고, 참말로. 인자 분옥이 사도 너무 쉽고 아니잖아요. 식구끼리도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어요. 인자 우리 금주가 그냥 일본으로 시집가보면 그 부끄러운 과거사는 아무도 모를 것인 게. 오메, 나는 참말로 그 오라버니한테 잡혀가고 머리털 잘려갖고 그냥 잡혀왔을 때 오메 기도 안 찼어요. 참말로. 아이고. 아니, 아직은 뭐 좋은 얘기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해요. 좋아서 그래요. 내가 좋아서. 요지가지로 속색이던 금주가 그냥 그것도 일본에서 내놓으라는 그 재벌가 며느리로 간 게 좋아서 그래요. 좋아서. 송금주 씨 만나러 왔는데요. 송금주 씨요? 대군 누구시죠? 여기 직원입니다. 직원이면 나가서 일을 보십시오. 그쪽하고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으니까요. 일본에서 기분이 좀 그러냐? 뭐가요? 금주 선보러 온 남자 때문에 자식이 되게 곤방져 보여. 영표, 네가 걱정이다. 뭐가요? 금주 때문에 네가 상처받을까봐. 상처? 개 같은 인생인데 더 이상 받을 상처가 어딨어요? 내가 볼 때 넌 온몸이 상처투성이야. 걱정돼. 그래서 거기다 다시 또 상처를 못하면 네가 어떻게 될지. 금주 가까이 하지 마.